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바른 수학 고병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5월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대충 선생님이 쭉 다 풀어봤었는데 굉장히 문제는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중간에 곳곳에 굉장히 막힐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빙빙빙빙빙 돌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적분 파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겠지만 12번도 물론 계산을 하면 복잡하지. 근데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계산할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야 됩니다. 대충 우리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제곱이라는 공식도 알고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라는 공식도 알아. 그 규칙을 통해서 다른 것도 내가 다 가르쳤던 내용이야, 개념 강의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셨으면 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객관식은 선생님이 지금 8번부터 쭉 풀어서 15번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관식은 18번부터 22번 이렇게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이라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충분히 풀만했던 문제 같아. 자, 그러면 8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8번부터 갑니다. 자, 일단 코사인 함수인데 우리가 함수가 fx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a 코사인 b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봐봐. a 코사인 bx? 자, 근데 주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주기가 6파이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인 코사인 함수는 무조건 네모 박스 네 칸만 그리면 돼. 그죠? 네모 박스 네 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 네 칸을 이렇게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파이이고 여기가 6파이 요렇게 한 사이즈가 그려지고 주기가 6파이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A값이 지금 양수다 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요 정도 세팅은 딱 그어주시면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얼마냐면 1.5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4.5파이가 될 겁니다. 야, 거리가 1.5파이씩 되겠네. 그치? 자, 코사인 함수 그립시다. 코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코사인 함수. 자, 근데 중요한 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면 자, 지금 파이부터 4파이까지래. 자, 파이는 잘 봐. 야, 얘는 1.5파이니까 얘를 3등분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파이가 어디쯤이면 요쯤 될 거야. 여기가 파이입니다. 파이. 그죠? 되니? 그 다음 4.5파이는, 4파이는 얘를 3등분하는 거야, 지금. 그죠? 4파이니까 어디에 와야 돼? 여기에 오겠네. 여기. 여기가 4파이야. 그럼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파이서부터 여기까지, 4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근데 지금 최대값이 얼마래? 1이래. 아이고, 여기가 1이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갑시다. 주기 b분의 2파이. 그 값이 6파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값은 3분의 1. 이렇게 쉽게 나오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파이를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읍시다. 그럼 a 코사인에 여기다가 파이를 곱하니까 3분의 파이가 되고 그 값은 얼마? 2분의 1 a 그 값이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얼마다? 2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 더하기 b였었지. a 맞나? a 더하기 b의 값을 지금부터 구하는 거다.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3분의 6이니까 3분의 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됐지? 정답은 3분의 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사인은 표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 특징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9번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4점짜리죠. 자,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4 마이너스 s n이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a4가 4일 때
지금 현재 누굴 찾냐면 A1 곱하기 A6을 구해달라. 아이고. A6을 구해달라.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뭘 해야 된다? SN과 AN이 같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변형을 해야 돼. 누구로? SN을 AN으로. 자, 먼저 첫 번째 N 대신에 1 집어넣읍시다. 자,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A2의 값이 1-4A1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했죠.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요 N 대신에 N-1을 대입할 거야. 왜냐하면 SN-SN-1이 얼마니까? A의 N이니까. 되니? 자, 그래서 갑시다. A의 N 플러스 1의 값이 1-4SN이고 A의 N의 값이 1-4S의 N-1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빼. 빼면 없어져. 빼면 없어지니까 A의 N 플러스 1-A의 N의 값이, 자, 잘 봐. 원래는 SN에서 SN-를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4배에 SN에서 SN-를 빼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AN이잖아. 그지? 이렇게 나온다고. 단! 중요한 게 있지. N은 어디서부터야? 이거 꼭 붙여줘야 돼. 니네 1부터 집어넣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갖다 곱하니까 다 됐습니다. A의 얼마야? N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3A의 N. 아, 야, 이거 등비수열이네. 그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세 번째. 자,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요렇게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치? 되니? 자, 그러면 우리 A4를 통해서 A6는 금방 찾겠네. 자, A6 갑시다. 자, A6는 얼마야? 여기 있는 4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3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거꾸로 가야겠네. 자, 이제 거꾸로 가는데 A1을 찾아야 돼. A1을 찾으려면 A2를 여러분들이 찾아야겠네. 그치? 근데 이제 잠깐만 봐봐. 야, 이거 이미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통해서 이미 식을 다 찾았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가면 돼. 그럼 자, 먼저 A2를 갑시다. A2는 뭐야? 이걸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어이구, 9분의 4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2가 9분의 4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자. 1-4A1이 된대. 그럼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니까 A의 1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9분의 5가 되고 4로 나누니까 36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 A1 곱하기 A6는 얘네 둘을 곱하니까 정답이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는데 뭐 어려움 없이 충분히 정리가 가능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SN과 AN이 같이 나왔을 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나와. 이건 이제 학평이니까 나온 거고 6평이나 9평 수능에는 저렇게 AN과 SN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이 뭐 의외로 좀 많이 틀렸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 10번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실수 M, 물론 이제 봐봐. 이거 이제 풀이는 선생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실 거야. 자, 봐봐.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해서 자, 일단 V1이 3t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V2t가 mt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있어. 시각 0부터 2까지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끝났어. 내가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뭘 만들으라 그랬어? 위치함수를 만들으라 그랬어. 근데 얘는 m의 값이 뭔지 몰라. 그지? 그리고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내가 1차 함수는 그냥 넓이 구하라 그랬어? 그죠? 오케이. 일단 이거 냅두자. 자, 첫 번째, 우리 x1t부터 갑시다. 자, x1t는 얘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0이 아니라 적분상수 c입니다. 야, 잠깐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네, 무조건. 그지? 야, 이거 0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럼 이 함수 그냥 증가한 함수네? 그치? 아이고, 그러면 끝났네. 증가한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고, 얘가 y는 x1t 이렇게 될 테고, 움직인 거리는 t가 0초부터 t가 2초까지 움직인 거리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함수값을 차고 하면 돼. 0일 땐 적분상수 c, 2일 때는 10 더하기 c. 아, 얘네가 움직인 거리는 일단 vt1, 이 움직인 거리는 일단 10이구나. 그럼 결국 이놈도 움직인 거리가 10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네, 너희들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움직인 거리가 10이다? 근데 잠깐만, 야, 두 번째 보니까 얘를 볼게. VT의 그래프가 MT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무조건 Y절편이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미안, 실제로 나는 시험 볼 때 제일 먼저 뭐 한 줄 알아? 얘가 MT 마이너스 4잖아. 나 어떻게 그렸게? 어, 나 이렇게 그렸다. 그치 않냐? 아니, 야, 얘가 양수면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뒤네가 여기가 Y절편이 X절편이 N분의 4니까 N분의 4보다 2가 큰지 작은지도 따져야 되잖아, 또. 그치?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해보는 거야. 야, 이 객관식의 특징이라는 게 뭐야? 객관식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값의 합이니까 여러 개가 나오겠네. 그치?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봐봐.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2초. 그럼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갑시다. 여기 4네. 자, 갑시다. 그러면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A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값이 10이래. 허이고, 끝. 그럼 얘가 6이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6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 얘가 6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게 만들면 되겠네. 그지? 자, 갑시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읍시다. 그럼 2m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 와, 되네. m의 값은 마이너스 1. 오케이, 됐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나온 거야. 마이너스 1.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 분류 기역 니은. 당연히 이제는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양수인 경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고 요점의 좌표가 y절편이니까 n분의 4야. 그죠? 자, 그럴 때 잠깐만, 여기에 2가 있을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 그지? 왜? 자, 보세요. 여기에 2가 있다? 야, 잡아봐. 우리가 일단 여기에 2가 있다 그러면 이거 좌표, 여기가 4고 여기가 얘고 높이가 얘잖아. 음수잖아. 맞니? X축 아래니까. 그러니까 결국 M을 마이너스 또 나와, 똑같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 지금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될 거임. 근데 해보자. 자, 여기가 M이야. 자,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 자, 얘는 얼마냐. 지금 현재 아까 집어넣었듯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을
지금 서로 빼주시면 된다. 그게 바로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근데 뭐 어쨌든 요거 윗변 아랫변 계산하시면 되잖아.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야? 얘가 아까 계산했듯이 2를 집어넣으시면 x대신 2 집어넣으면 2m-4. m의 값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윗변이 얼마냐면 4 더하기. 아랫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4-2m 곱하기 2. 그 값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약분하시면, 자, 얘 넘어가면 2m이 되고,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지.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 안 되네. 모순. 당연한 논리였어. 그지? 당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 자, x축, y축. 이렇게 가실 때, 자, 우리가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지나가셔서, 여기가 m분의 4가 되시고, 오케이. 여기가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 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넓이는 얘. 요거 넓이 구하셔야 되지. 자, 넓이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 양수니까 m분의 4 곱하기 높이는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점의 좌표는 2m-4니까 우리가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럼 얘는 m분의 2m이 되잖아. 그죠? m분의 2m에서 m분의 4를 빼니까 m분의 2m-4. 어차피 높이도 똑같이 제곱. 그 값이 넓이 10이다. 자, 2분의 2분의 약분하시고 여기다 갖다 곱하면 20. mm 저기 갖다 놓으면 20m. 자, 그래서 자, 얘 계산하면 4, 4, 16 더하기 얘 4에 2로 끄집어넣으니까 m-2의 제곱. 그 값이 20m에서 4로 나누니까 5m.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다 됐어. 어? 20m 써놓자 일단. 얘는 약분도 안 했는데. 약분하자! 그러면 4 더하기 이거 전개합시다. 얘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마이너스 이거 4로 약분하면 5m 이퀄 제로야. 그래서 얘는 m제곱 마이너스 9m 더하기 8 이퀄 제로다. 자, 그러므로 m의 값은 1 또는 8인데 자, m이 1이 되면 안 되지? 4잖아. 그죠? m이 1이 되면 안 되므로 m이 8. 아, 그러니까 얘가 딱 2가 되면 됐었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야? m, 모든 m의 합이었잖아. 그래. 그래서 모든 m의 합은 8에서 1을 빼니까 7.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수부터 하는 게 아니지, 그지? 양수부터 하지? 근데 내가 왜 음수부터 했는 줄 알아? 아니, 넓이니까 일단 어쨌든 예쁘게 나오는 모양부터 먼저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솔직히 첫 번째 요걸 딱 풀어봤을 때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아, 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학생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 보자마자 마이너스 그냥 찾았고 그럼 양수인 경우 한번 해봤고 그래서 아마 답을 금방 찾은 학생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움직임 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강조했듯이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를 통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11번 갈까? 이것도 이것도 AN과 BN을 따로따로 봐주셨으면 사실 조금 아쉬웠어. 왜냐면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가 AN과 BN 모두다. 그때 자연수 M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가족권을 보시면 뭐였냐? 절대값 A1-B1 그 값이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나조건을 보시면 A의 M equal B의 M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A의 M 플러스 1 B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AK가 9래. 그럴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BK가 어떤 값을 갖냐? 자, 요걸 여러분들이 좀 따져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건 저게 둘 다 등차수열이라는 특징이 분명히 주어졌고, 등차수열은 최근에 저렇게 선생님이 절대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함수적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지, 이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챘으면 참 땡큐였을 텐데, 이제 시험장이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안 보였을 거야. 분명히 내가 볼 땐 딱 그래. 자, 봅시다. 절대값 A1-B1이 5다. 야, 이거를 일단 이렇게 플러스 5 마이너스 5로 나누는 순간 이거는 일단 출제자의 그 뭐랄까 농간에 놀아나는 거임.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 수열, 이거 내가 수2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뉴 함수 만드는 거,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 어차피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을 빼나 더하나 다 등차수열이지. 그러니까 뉴 수열을 내가 CN이라고 만들면 이 CN이라는 수열도 등차수열이야. 내가 왜 AN-BN으로 놓은 줄 알아? 보세요. 바이 나조건에 의해서 얘 A의 M-BM이 0이라는 뜻은 CM의 값이 0이라는 얘기고, 그치? 그 다음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B의 M 플러스 1번째 항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 이쪽으로 넘기니까 C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C의 M번째 항이 0인데 C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아, 우리 가족권에 의해서 A1-B1, 즉 그 값 C1의 값은 그냥 한 방에 5로 나눠지는 거야. 딱 정해졌지. 그리고 그래프를 대충 여러분들이 그리셨다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야. 얘가 Y는 CM, CN이라는 어떠한 수열이 되는 거고, 등차수열.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알았니? 그럼 첫 항부터 m항까지 합, 뭐 금방 구하네, 우리가. 그지? 자,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cn. 첫 항부터 m항까지 합은, 자, 2분의 얼마냐? 예, 첫 항일 때 5였고, 총 개수 m개고, 첫 항일 때 5고, 그 다음에 끝 항, m항일 땐 0이야. 그, 우리 m을 찾아야겠지? 조건에 이제 뭐라 하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ak가 지금 현재 9다. 이렇게 나와 있네. 야, 그럼 이거,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일단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자, 봐봐. 왜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지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을 거 아니야. 그치? 끝. 갑시다. 아,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좋은데. 잠깐만 해볼게. 자, x값의 변화량. 됐니? 그 x가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의 m-1분의, 맞니? y값의 증가량 5야. 뭐 물론 그냥 얘를 마이너스라고 둬도 상관없네, 그지? 얘가 누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되니?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5가 되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든지.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양수가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1 아니면 5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찾는 m의 값이 2가 되거나 m의 값은 6이 되는데 당연히 m은 3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m은 6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아, m이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 다음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6이 되는 거야. 등차수 끝. 아, 그럼 m의 값이 6이었구나.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c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3이 되고 3, 5, 1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이 cn이 누구였었어? cn이 이거였잖아.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우리 ak 마이너스 bk 이 값이 우리가 찾는 15 아니었어? 근데 얘가 얼마였었어? 얘가 9네. 그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7이면 되겠네.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bk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래야지만 기울기로서 여러분들이 공차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따로따로 구했으면 조금 더 복잡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7이 아니라 6이지? 야, 미안해. 왜 이상한 걸 뺐냐? 16이 돼. 15가 돼야 되는데. 쏘리. 마이너스 6. 오케이.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요렇게. 마이너스 7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 아마 12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셨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 나도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니네 시간 오래 걸렸겠구나 이 느낌이 딱 왔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4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y는 fx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y는 2분의 1x가 원점에서 접하고, 아, 이게 2분의 1x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y는 2분의 1x. 근데 이 점의 접점의 좌표가 원점이래. 자, 그럴 때 지금 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지금 돼 있는데 잠깐만, 만나는 이 두 점을 A점, B점이라고 해놓고 자, 이 넓이 S1, 이 넓이 S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야, 근데 이 길이 왜 주어졌냐? 이거 루트 5. 이거는 이제 다 의미가 있다 그랬지, 저번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 자, 기울기는 반드시 점이 만나면 수선의 발 때려라. 그 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드시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대 1이란 말이야. 그치? 아, 여기 거리가 2 차이구나. 야, 이 높이는 의미가 없다, 지금 이거는. 왜냐면 이 곡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왜냐면 이 함수값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t라고 놓으면 여기까지의 소기의 성과는 있었어. 그치? t 플러스 2.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식 하나를 만든 거야. fx는. 자, fx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래? 1이래. 자, 최고차항계수 1이 4차 함수인데 누구랑? 2분의 1이랑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t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에서 만나. 그런데 누구랑? y는 2분의 1x랑.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x. 자, 요렇게까지 가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거 적분을 해야 돼. 자, 그때 지금 뭘 구하냐면 지금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O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1 그 다음에 S2 이렇게 너희들이 구하라라는 소리네. 그때 그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다. 야, 끝났어. 야, 이거 끝난 거야.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는 이 넓이 S1과 S2가 같다라는 소리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야 되지, 그지? 둘러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어디서부터? 인테그랄 0부터 t 플러스 2까지 요놈 적분한게 0이 되면 돼, 그지? 너가 넓이 설명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dx 적분한 게 0이다. 차.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저걸 싹 다 전개했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야. 자, 한번 볼까? 어쨌든 t 플러스 2까지니까 니네가 좀 이걸 이렇게 갖고 갔으면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 봐봐. 난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왜 그랬냐면 이걸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얘가 x t 플러스 2까지 함수라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곱할 거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 거라니까 인테그랄 0부터 t 플러스 2까지 얘랑 얘랑 전개하시면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2를 적분한가 마이너스. 자, t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t 배이 집어넣을까 그냥? 그래 알았어. t 집어넣자. 자, 인테그랄 0부터 t 플러스 2까지 t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를 적분한 게 제로다. 이렇게 식으로 바꾸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 참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인데 얘가 이 참수가 ax의 제곱으로 시작해.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때 요 부분의 넓이 s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이렇게 배우셨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공식 외웠지, 그지? 사실 이게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 자, 이제 처음부터 규칙을 좀 쓰기 전에 먼저 다음 걸 한 다음에 규칙을 적어드릴게. 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선생님 설명했던 건 자, 요렇게 가서 이렇게 3차함수야. 얘도 와 자, 요렇게 가셔서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ax의 세제곱 이런 함수네. 그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을 때 니네 요 부분의 넓이 s를 어떻게 구했냐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이제 규칙 간다. 자, 보세요. 자, 얘는 몇 차야? 2차. 근데 얘가 몇 제곱이야? 3제곱.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2 곱하기 3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얘는 얘의 차수, 얘는 얘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 알았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3차니까 3 곱하기 4. 얘가 4제곱이지. 맞냐? 그것뿐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알았냐? 그럼 이거는 말이다. 하나 더 응용이야. 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 얘가 y는 ax의 4제곱 아니냐? 이거 4차 함수. 우리 5차 함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3제곱인 베타라고 한다면 그때 이 넓이 S는 이제는 누가 되겠니? 제가 4차니까 4 곱하기 5분의 절대값 A에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칙 정도는 너희들이 3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훨씬 더 쉬웠겠지 난 개인적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 여기 보이죠? 그죠? 야, 얘는 3제곱하고 t 플러스 2야. 얘 좀 바뀌었지?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공식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거 4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얘 20분의 1에 오케이 t 플러스 2에 몇 제곱? 5제곱 마이너스. 자, 얘는 x제곱이니까 요 두 번째야. 그래서 얼마? 12분의 t. t가 어차피 양수지. 오른쪽이니까 양수야. 양수 뺄게. 자, t 플러스 2에 3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찾자. 어차피 3제곱이래? 4제곱. 어디부터 써야 되지? 여기부터 써야 되나? 맞나? 아니다. 저 위에서부터 써야겠다. 오케이. 자, 여기가 4제곱. 그래서 약분하면 얘 하나만 남네. 그치?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얘 20하고 12하고 통분하시면 되지 뭐. 그치? 뭐 60해 그냥 60. 60을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t 더하기 6 마이너스 5t 이퀄 제로. 자, 그러므로 넘어가니까 2t의 값이 6이다. 그래서 t값은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근데 뭐 구하는 거냐면 t값이 3일 때 우리 f1의 값을 구하는 거구나. 자, 네 번째 f1의 값을 구합시다. 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5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하니까 8. 맞냐? 왜 계산이 안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치? 그 다음에 얘는 8이니까 2분의 16. 2분의 17이네. 그래. 그 정답은 2분의 17.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물론 계산이 복잡했음, 근데 뭐 해설지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 전개했을 거야. 그지? 다 전개해서 적분 때려서 t 플러스 2 집은 아 그럼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그지? 이런 특징만 알면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자. 아마 12번에서 한 번쯤 뇌절이 딱 오셨을 테고 대부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겁나 오래 갔음. 물론 선생님도 이거를 한 번에 딱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하면서 느꼈지 이거를 과연 다 전개하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다 전개해서 해봤거든. 와, 계산 복잡해서 나도 계산 실수하더라. 야, 쉽지 않았음. 그래서 아, 해설지는 참고를 안 봤는데 해설지는 어떻든 그렇게 돼 있는? 다 전개했니? 전개를 안 했어? 어? 아, 해설지 안 봤어? 해설지가 궁금하네. 나중에 다 찾아봐야지. 해설지 안 봤거든. 나 내가 싹 다 전개했거든. 와, 근데 뭐, 어휴, 가관이더만. 어이구. 어우, 토하는 줄 알았음, 그때. 자, 아무튼 그거 해설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중간에 계산 실수도 있고 해서 내가 그 문제 푸는데 5분 걸렸거든. 이 문제 푸는데. 되게 복잡했음. 확실히 전개했으면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출제자의 의도에 말렸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 자, 일단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제곱 더하기 3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x가 a보다 크다. 아,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굉장히 비슷하네. 자, 그때 우리가 찾는 k라는 실수의 최대값, k가 어딨어? 어딨는지 모르네.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래. 그럼 이제 조건에 k가 나오겠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조건에 보시니까 어떤 조건이 나왔냐? k가 일단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그 위에 있었고, 자, b가 t라는 놈이 b하고 k 사이에, 야, 등호가 없다. 이게 중요해. 이런 거 보고 힌트 얻어야 되지. 얘인 모든
모든 t야. 얘들아 잘 들어. 어떤 t가 아니야. 모든 t라는 얘기는 t 대신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b부터 k까지는. y는 fx와 y는 t겠지 뭐. 그러네. 상수함수.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네. 가자. 자, 그래프는 자 합시다. 야, b가 0보다 크니까 b보다는 3b가 더 크겠네. 근데 얘 b는 점근선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얘도 점근선이니까 동그라미 쳐놓자. 오케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지수 앞에 플러스 x 앞에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수 앞에 플러스 x 앞에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어. 자, 이제 첫 번째 갑니다. 이제 개형을 따져야 돼. 사실 난 이거 보고 한 번에 나오긴 했거든. 근데 너희들이 한 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음. 자, 봐봐. 여기가 A거든. 자, 먼저 점근선 Y는 B부터 갑시다. 여기가 Y는 B 가시고, 자, 얘는 Y는 3B야. 사실 이거 B도 솔직하게 양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빨리 나오지. 실제로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이거 빨리 나올 수가 없음. 맞죠? 자, 그럼 봐봐. A값을 집어넣는데, 자, 여기다 A값을 집어넣어보자. 자, 여기다가 A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2에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더하기 3B야. 맞니? 근데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고, 얘를 중심으로 왼쪽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 맞냐?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내려오겠지. 절대 이쪽에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지? 내려온다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딘가가 끊겨서 내려오는데. 맞니?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지금 저 그래프가. 그지? 근데 올라가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야, 근이 지금 몇 개가 생겨? 두 개짜리가 생겨. 그지? 왜? 얘가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한 개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개가 생기는 t값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지만, b보다 크다는 건 맞네. 그지? 근데 3b까지도 맞아. 그지? 3b 이상부터는 아니다가 다시 요점? 요점이 누구야? 요점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더하기 3b거든.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점에서도 누가 되는 거야? 한 점이 생겨. 그지?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지네. 만약에 여기 딱 떨어진다고 하면 얘가 요렇게 가니까 일단 b부터 3b까지는 한 개인데 3b부터는 두 개야. 그지? 괜찮을 것 같지? 아니, 여기가 일단 등호가 들어가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하나라고 딱 쳐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봐봐. 지금 B부터 계속 Y는 T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가다가 다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얘가 K가 되는 거고, 그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니까 여기가 4B 더하기 8이구나. 그거구나. 자, 그 다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2에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랑 똑같은 거네. 그러네. 결국 이거를 너희들이 찾았어야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과연 이 개형을 너희들이 그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볼 때는 그 차이인 것 같아. 느낌에.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렵진 않게 넘길게. 자, 봐봐. 얘 넘기시면 2b입니다. 그죠? 근데 b로 2로 나눌게. 그럼 2에 누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치?
자,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B가 되거든. 그치?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8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돼. 자, 수로 서로 두 개 같잖아. 그치? 서로 두 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요렇게 약분을 하자. 어차피 2의 제곱으로 다 약분을 가능하지, 그지? 2의 제곱으로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2의 a제곱의 값은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양변을 2의 a제곱으로 싹 다 곱합시다. 자, 그럼 넘겨. 그럼 2의 a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8 이퀄 제로가 나와. 딱 봐도 4, 2, 8 나오시죠? 그래서 2의 a제곱 마이너스 4고 2의 a제곱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돼서 얘가 플러스가 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 값은 1이야. 자, A가 1이야? 그럼 A가 1.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겠네. 뭐 구하는 거야, 지금? A 플러스 B 구하는 거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의 값은 9다. 이렇게 가시면 돼. 알았니? 그러니까 뭐, 대부분 비슷했던 문제야,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이제 B가 양수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땡큐였지만, 사실 양수냐, 음수냐 두 개가 나눠졌으면 좀 더 어려웠겠지, 그치? 사실 좀 더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B가 음수였으면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B. 요렇게 두 개가 와서 그래프가 또 그려져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쯤 풀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1번. 이 답이었네. 사실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 문제들이 그냥 깔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랑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랑 조금은 다를 수 일단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보고 선생님은 아예 긴장조차를 안 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 아마 조금 이것도 긴장하지 않고 조금만 잘 보셨으면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단지 이 지금 14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되게 해설 간단하거든. 진짜 이거 한 판도 안 써 사실은. 근데 무슨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 근데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테마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딱 기억 잘 해주시면 돼. 자, 봅시다. 근데 문자를 잘 이해해야 돼. 이 문자를 이해 못하면 이 문제는 틀려. 갑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래. 근데 fx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gt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y절편이. 자, 그럴 때 fx와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봐봐. 조건 갑시다. 자, 조건을 가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현재 절대값, 이거 중요했어. 절대값 fk 더하기 절대값 gk가 0이 되는 k가 두 개이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 조건 해석 못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못 풀어. 왜? 이 조건을 통해서 fx식이 한 방에 나올 거거든. 봐봐. 우리 배웠던 논리에서 절대값 두 개를 더해서 0이야. 그럼 무조건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fk가 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함수 fx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k라는 얘기고 그 k가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네?
그리고 잘 들어. and GK가 0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만나는 점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 그냥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누가 돼야 돼? 또 0이 돼야 돼. 원점이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려줄 수만 있다면 완전 땡큐였지. 이거였지 결국 이거란 얘기야. 왜? 여기가 당연히 0이야. 왜? 이 점에서의 접선에 y절편 0 맞고 fx가 0, k,0을 지나잖아.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놓을 거야 지금. 당연히 뭐로 놔야 돼? 3알파로 놔야 되지. t로 놀라갔는데 t가 있었잖아. 그지? 왜 3알파로 놨어? 아예 알파니까 1대 2잖아. 그러니까 3알파에서의 접선과 일단 3알파가 0이지. f3알파. 3알파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0. 딱 이런 표현들. 이걸 되게 잘 표현했었어. 근데 이 가족권을 해석 못했으면 참 이 문제는 못 풀었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풀이과정이 길지 않다니까? 안 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길게 문제를 풀었을 뿐이야. 그래서 깔끔하게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에 x-3알파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다음 조건이 주어졌단 말이야? 뭐라 그랬냐면 4f1 더하기 2g1 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f4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그럼 봐봐. 야, 생각을 해봐라. 야, 이 g1이라는 놈과 f4에, f1에다가 4를 곱한 거야. 그럼 1이라는 놈이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지. 근데 확실한 건 잘 봐. 내가 여기다 다시 그릴까? 여기다 다시 그리자.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제는 y축도 그릴게. 왜냐면 어차피 y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그치? 이거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내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칩시다. 이게 y는 fx지? 여기가? 그러면 대충 그냥 접선 그려. 이렇게. 그때 이 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1,f1 아니겠니? 그지? 그놈의 접선에서의 y절편. 이해하잖아, 왜 y절편. 얘가 누가 되는 거야? g1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니네 이거 구하는 게 뭐 어려워. 근데 얘가 이제 0,g1 이렇게 구하면 안 될까? 그럼 이미 다 구했어, 우리. 본래 x2, 야, 이거 기울기 구하자. x2-x1. 자, 기울, 연두색으로 갈까? 자,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고 그게 f'1이었어. 그지? 아, 이거였구나. 결국 어렵지 않게 우리가 f1, g, f'1을 구할 수 있어. 자, 이거 미분하자. 잠깐만 얘들아, 또 이거 미분하는데 바보같이 이걸 또 미분하고 앉아있어. 야, 미분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두 점이 나왔잖아 이미. 최고참계수 어차피 3이고 얘 x-알파, 얘 x-3알파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 이거 언제 또 미분하고 앉아있어 니네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렇지?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야? 2g1이지? 야, 얘 여기다 갖다 곱하시면 일단 그냥 2 곱하자. 그럼 2f1-2g1의 값은 2f'의 1 되는 거 보여? 그럼 이거 g1 없애자.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g1은 야, 2g1 대신에 여기다 2g1 넘기고 얘 이쪽을 왼쪽으로 넘기시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찾는 건 얘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2f1, 4f1이니까
오케이. 6f1 마이너스 2f 프라임의 1 그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가자. 자, 6배의 f1은 얼마야? f1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이 3이니까 6. 그지? 2 곱하기 3이니까.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3알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6배,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적어준 이유는, 야, 나 같으면 이거 한 방에 계산했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몇 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계산만 해주는 게 쉬웠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뿐임. 실제로 선생님 계산한 걸 보면 되게 짧게 계산했어. 다 해주는 거야, 니네. 이거 그냥 1-3알파 거기서 얘를 빼니까 1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 그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되지. 얼마냐면 6알파 마이너스 18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18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이 제로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뭐 계산 잘못했는데? 계산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제곱을 안 붙였다. 뭘 안 했지? 6알파 f1 맞고, 그치? 이거 제곱 안 했다. 야 이거 반대로 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쏘리. 야, 미안. 요거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아, 요거 하나 빼고. 자, 우리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치? 미안. 그럼 마이너스 2알파. 그게 마이너스 1.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계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6배에 얘는 플러스 6이니까 6 가시면 36알파의 제곱. 그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알파 더하기 1이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완전 제곱식이 돼. 6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제로. 이렇게 알파 값이 나온다. 자, 그러므로 알파는 6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누가 찾냐면 F4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F4는 4 곱하기에 4-3알파의 전체 제곱과 똑같고, 얘는 4 곱하기에 4-, 자, 이거 6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요 놈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네. 그치? 자, 그러시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요거 4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7이지? 제곱하면 4분의 4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니까 49.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 되니? 정답은 49.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지, 그지? 그러니까 되게 쉽고 되게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저 가조건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으면 이 문제는 못 풀었다. 결국 조건에서 저 가조건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팁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9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나 15번은 아마 요거는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으셨으면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야. 아마 그때도 내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이 문제는 해설지대로 풀거나, 물론 그때는 수능이었으니까 해설지는 없었겠지. 해설지대로 풀면 굉장히 복잡할 거다. 문제의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요 문제. 자, A1이 자연수야. 자, 자연수래. 근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3분의 A1이 돼야, AN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왜 AN이 반드시 3의 배수여야만 할까? 라고 주어졌을까? 3으로 나눠서 딱 자연수가 되게.
단순한 논리야. 그런 다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3분의 a의 n의 제곱 더하기 5. 얘는 a의 n이 절대로 3의 배수가 아니야. 근데 봐봐. 야, 어쨌든 간에 자연수라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얘는 무조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수가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두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딱 자연수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지금 A의 네 번째 항과 A의 다섯 번째 항이 현재 얼마야? 5가 되도록 이라고 하면 아예 2 더하기 3 아니면 3 더하기 2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놓고 문제를 풀었을 거야. 사실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예측이고 그것도 그냥 문제를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좀 더 섬세하게 우리는 좀 더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게 일단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봅시다. 나는 저번에도 내가 소개했듯이 3의 배수야. 그러면 제발 좀 부탁하는데 대입하자. 자, 일단 3회. 어? 선생님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아니, 첫 번째 항 아니야. 그냥 한 거야. 하다 보면 규칙 나와. 자, 두 번째 항은 1이야. 어? 봐봐. 내가 뭐라 했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잠깐만. 야, 1 더하기 5 하면 헐, 6이네? 어이구, 3분의 6이니까 그 다음 2 나왔네? 어? 2는 3의 배수 아니니까 여기가 2 집어넣어야 되지. 4네? 4는 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무조건 또 3으로 나눠 떨어지겠네? 4 더하기 5, 3 나누니까 9네? 어? 9 나누니까 3. 어? 잠깐만. 야, 우리가 원했던 2 더하기 3 나왔다. 그치? 근데 잠깐만. 야, 여기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면 여기가 세 번째, 두 번째니까 우리 첫 번째 항 찾을 수가 없다. 그치? 우리 지금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모든 합을 구하는 거야. 맞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야? 계속 반복이야. 1, 2.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다시 3이겠지? 느낌 뭐냐? 자, 간다. 보세요. 봐봐.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면 세 번째, 두 번째. 아! 얘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네. 이렇게 찾는 거야. 결국 우리는 첫 번째 항 찾는 거잖아. 좋아. 하나 찾았어. 자, 그 다음 6. 가면 얼마야? 2. 어? 잠깐. 야, 2 하면 또 3이네? 3이면 다시 1, 2, 얼마가 돼? 3이면 다시 1, 2, 다시 3이 돼. 그러면 봐봐. 여기가 네 번째 항이고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면 3이, 아이고, 이건 나왔네. 그지? 안 되네. 일단. 자, 그다음 첫 번째 항이 9야. 3, 6, 9. 있어. 자, 그럼 얘는 3으로 나니까 3이고 얘는 1이야. 그럼 얘 2 올 테고 다시 3, 2, 3, 1, 2 이렇게 가겠네? 그럼 잠깐 봐봐. 여기가 네 번째 항이고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면 3이 야, 첫 번째 항 될 수 있는 거 또 나왔네?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들이지. 몇 개 안 돼. 그지? 그럼. 이게 대입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 12야. 근데 4인데, 어? 잠깐만. 야, 새로운 숫자 나왔다. 드디어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2, 3하고 1, 2, 3이 계속 나왔는데, 새로운 숫자가 나왔어? 야, 어쨌든 이제 3으로 나오면 나머지가 1이지. 자, 집어넣으면 4, 4, 16이야. 자, 16에다가 5를 더하니까 21이지. 어? 뭐야, 헐, 숫자 더 커졌네? 어, 좀 느낌 이상해? 7? 자, 지금은 49야? 49에다가 5를 더하면 54지. 어? 18이네? 맞냐? 어? 그러면 6이네?
3의 배수니까 2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숫자 나왔다. 그치? 그 다음에 얼마가 돼? 3이 되네? 아, 그래? 그럼 여기가 네 번째 항,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면 3이, 야,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항 찾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나씩 찾아나가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데가 있겠지. 왜? 야, 이거 느낌 봐봐. 이것도 18까지 와서 다행히 3으로 나눴지만 이게 18이 아니라 다른 숫자였으면 약분이 안 됐다. 그지? 그러면 계속 제곱해서 5를 더해가지고 3으로 하니까 커지겠지. 그지? 어떤 수는 그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규칙 발견해. 규칙 없어. 15야? 5. 새로운 수 나왔어. 25? 12야? 새로운 수 나왔어. 105야? 105면 얼마가 돼? 35야. 헐, 또 새로운 수 나왔어. 35의 제곱은 얼마야? 35를 제곱해서 5를 더하면, 야, 이거 감당 안 된다. 그지? 안 나면 떨어져?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2하고 3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봐봐. 18이야. 18은 여기 나왔던 숫자야. 그렇지? 그러면 3으로 나누니까 6이 되고,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가 아니니까 저기다 2 집어넣어서 4 더하기니까 3이 되고, 그치? 어? 잠깐만. 그러면 얘가 다시 3이니까 1이 되고 2가 되고 다시 3이 되고, 자 그럼 여기 봐봐. 4하고 5라고 하면 3, 2, 1. 어? 이미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앞에 숫자는 새로운 숫자야, 그치? 근데 만약에, 잘 봐, 내가 여기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면 3, 2, 1! 여기에 뭔가가 오겠지. 봐봐, 아까도 봐봐. 내가 얘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면 여기가 3, 2, 1! 여기 누군가 와야 된다 그랬지. 그게 누구였었어? 여기 있네. 그지? 몇 배 했냐? 3배. 그러니까, 잠깐. 얘도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왔지만 얘가 두 번째고 첫 번째를 찾아내려면 얘에다가 3을 곱한, 그래, 54가 여기에 딱 오게 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그렇지, 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을 가본다. 자, 21은 7. 아이고, 생뚱맞은 수. 49에다가 50, 49에다가 5를 더하니까 54. 야, 7 나왔어. 이미 18. 그 다음에 6, 2, 3이야. 그럼 4, 5니까 3, 이미 7 끝났음. 그지? 안 돼. 그 다음에 24 가면 8 나왔어. 8 나오면 저기 나온 숫자 있었냐? 없었어. 88에 64. 더하기 5 하니까 69. 69는 32야. 야, 이거 제곱되면 900 몇십이니까 안 된다. 32 더 이상 결제 없어. 27도 마찬가지야. 그럼 9네? 야, 9 이미 나왔어. 3이고 1이고 안 돼. 어차피. 그치?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사실 더 있을 것 같았는데 한번 구해본 거야. 야, 객관식 문제에 가장 중요한 힌트. 그치? 내가 구한 답이 보기에 없다. 그러면 일단 보기보다 보기가 내가 구한 답보다 크다야 그럼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내가 구한 답보다 작거나 같으면 답인 거야? 자, 가자. 더하자. 2하고 7하고 9하고 더하면 18이야. 18에다가 54를 더하니까 72가 될 거다. 맞니? 답 있니? 예스, 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해본 거야. 알았냐? 왜? 내가 푼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72가 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갔던 거야. 실제로 어려웠던 건 없었어. 그지?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었던 테마고, 거꾸로 간다, 뭐 한다, 물론, 봐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4항을 유추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아마 그렇게 대부분 풀었을 텐데, 최근의 추세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르다 그랬지. 그 문제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 이 3의 배수 이런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72였습니다. 아유, 좀 어려웠어. 그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어.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테마지 않았을까?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면서 내가 왜 그때 3의 배수였어? 왜 3의 배수를 내가 대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또 설명을 했고 이번에 이 5월 학평에서도 선생님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다. 알았지? 자, 이제 객관식 다 끝났고 이제 주관식 갑니다. 18번 갑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3인 이차함수가 있대. 그러면 일단 fx는 좀 독특하니까 3x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f1이 5, 아 잠깐만, 야 f1이 5야? 야 이렇게 놓자. 현재 f1이 5라 그랬고 f2의 값을 구하래. 좋았어. 그럼 이렇게 가야지. 이거 이렇게 놔야지. 그럼 어쩔 수 없어. 자, 첫 번째 f1의 값은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5니까 바로 갑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5가 되므로 좋았어. b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어차피 적분할 건 문자 하나로 치환하는 게 좋다. 그지? 그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넘기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x. 자, 보세요. 그거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꿉니다, 선생님. 그래도 되겠지, 얘들아? 이 정도는 너희들이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ft dt 이렇게 되시고 그 값이 2x의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식을 변형할 건데 얘는 얼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게, 자, 적분합시다. 자, 적분하시면 왜 3x제곱이라고 주어진지 이제 이해가 되겠네. 잠깐만. 야, 그러면 잠깐 적분해야 되지, 그지? 야,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하겠다. 잠깐만, 얘들아. 야, 이거 2ax로 바꾸자. 그럼 이거 2a로 바뀌고 이거 2a로 바뀌면 되겠네, 그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 왜? 적분하기 쉬우려고? 되니? 갑시다. 그럼 적분하면 t로 바꿨으니까 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t의 제곱 이렇게 가려고. 그치? 분수 안 쓰려고 그랬어 일부러.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아 이거 플러스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2의 t 그 값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야. 그게 얼마가 되냐면 2x의 세제곱이다. 잠깐 스톱. 야, 이거는 어차피 x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x 집어 어차피 없어져. 그치? 야, 근데 얘들아 이건 뭐야? 살아있다, 그제? 얘 x 집어는 x고 마이너스 x 집어는 마이너스 했으니까 두 배의 요 놈이 돼.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아, 그래. 끝났네. a 값은 1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의 값이 얼마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깔끔하게 딱 없어지네, 그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F2의 값은, F2는 얼마야? 여기 4, 3, 12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1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알겠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이 뭐 별로 어렵지 않고 빨리빨리 할 수 있었지만 이런 포인트들만 다 알고 식 만드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놔두시면 훨씬 더 예쁘겠네. 최고차항 계수가 3으로 주어졌다는 거는 너희들한테 좀 쉽게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답은 1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갑니다. 19번. 자, 19번 갈게. 자, 지금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수래. 아,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수래. 그러니까 총 11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럴 때 A라는 집합이 뭐 어떻게 생겼냐. 최근 들어 집합이 나오죠. 그죠? A라는 놈이 원소인데 A는 X의 실수인 4제곱 근.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해. 한국말로. A는 이거 안 쓸게. 이거 그냥 식으로 쓰자. A는 X의 4제곱인 실수야. 그러니까 A는 4제곱 근이라, A의 4제곱 근이란 얘기지. X가.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결국, 아, X의 N제곱이 A가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있는 X가 어디에 들어가는 원소야? X가, 어? 아니지. A는 X의니까. 그치, 쏘리. A는 X의 실수인 4제곱 근이 되는 거지. A가 근이야. 그래서 A의 N제곱이 X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 거야? 아, 요거 집어넣는 거네. X의 값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Large X의 원소라고 했잖아. 그치? Large X? 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이번에는 B네. 자, 근데 뭐라 했어?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 근이라 그랬어, 그지? 아, 그러니까 B가 근이야? 이거 4제곱 근이지? 세제곱 근, 그게 X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우리 지금 뭘 찾냐면 N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 여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될 때 지금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댓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의 4제곱이 X가 되는 지금 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 9개란 얘기야. 그럼 봐봐. 야, 홀수계란 뜻은 무슨 뜻이니? 무조건 여기 X라는 집합에는 0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지? 0이 들어가야 돼? 그럼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0 빼고 나머지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4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 2, 3, 4, 5, 5개가 들어가면 얘가 10개가 되겠지. 각각 2개씩 생기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아홉, 8개가 생겨야 되니까 여기 중에서 4개만 들어가면 돼. 그지? 1, 2, 3, 4, 5 중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냐면 지금 집합 X의 원소의 합의 최대였지. 그러니까 여기는 2, 3, 4, 5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지? 일단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이 X가 된다? 그러면 그 X는 일단 기본적으로 0, 2, 3, 4, 5는 일단 들어가야 돼. 맞니? 대신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놈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1이 들어갔으니까 1이 안 들어갔어. 여기 1 집어넣으면 안 돼. 1 집어넣으면 1도 들어가니까. 그지? 여기 몇 개야?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근데 7개가 돼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합이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거 2개를, 아, 제일 큰 거 2개를 빼야 되겠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왔어. 모든 집합 X의 원소의 합은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얘네 더하면 12잖아. 거기서 하나 빼면 돼.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1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문제였고 오랜만에 A의 N제곱근이라는 한국말이 나왔다라는 거, 그 테마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20번 갑니다.
자,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x, f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에 gx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럴 때 우리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 gx 이거 분의 g의 x 마이너스 1 오케이, 요거 곱하기 어이구, 야 얘는 무한대로 가네? 이거 잘 봤어야 돼. 왼쪽에는 극한값이었는데 오른쪽에는 그냥 극한값이 아닌 0분의 0 극한값이 아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이었구나. 자, 그럴 때 gx 분의 fx의 제곱 그 값이 k라는 놈으로 수렴하는데 근데 k는 절대로 0이 아니래. 야, 그럼 k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예차수가 예차수보다 크긴 아, 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 그치? 그럼 끝났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얘가 1차고 얘가 2차가 되는 게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치? 해볼까? 야, 얘가 1차면 여기 2차고 얘가 2차면 얘랑 얘랑 3차가 되지. 어? 얘 없어져야 된다. 그치? 이해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없어져야 돼. 3차가. 만약에 얘가 1차면 얘가 2차가 되니까 x세제곱이 안 없어지지. 그럼 여기에 2차가 된다? 어, 2차가 돼. 근데 여기 2차 되면 제곱이니까 안 돼. 그치? 무한대로 가. 그치? 그래서 끝. 이거였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거 찾자. 자, 분모 0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치? 100% 분모도 0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f2 equal g2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누가 갖고 가셔야 되냐면 g1의 값이 0이다. 이 값을 갖고 가셔야 돼. 이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였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야, 두 번째는 얘들아 요거 봅시다.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없애려면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x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얼마가 되냐? 바로 2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치? 되니? 더하기 뭐시기가 있을 거야. 그치? 어차피 g1이 0이었잖아. 그지? 그냥 잠깐만. 야, 얘가 만약에 상수항이 있어봐. 그럼 얘랑 얘랑 상수항 곱하면 여기 상수항이 존재하겠지. 그지? 얘 존재하냐, 상수항? 안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 1 집어넣어서 0 되려면, 감사. 끝났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금방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전개를 해보자. x, fx라는 놈은, 얘랑 쟤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어차피 없어졌고 자 3하고 얘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3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곱하시면 돼. 그리고 쟤 두 개를 곱하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얼마냐 2분의 1과 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6x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6x가 되므로 아 우리가 찾는 fx가 바로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g2로 한번 구해볼까? g2는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정확하게 나오네. 그치? 우리 F2 G2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어. 그치? 자 그래서 다 된 거야 이제. 자 갑시다. 자 리밋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지금 2에서 1을 빼셔야 되지. 그쵸? 2에서 1을 빼면 우리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야.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분명히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분모가 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딱 인수분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g의 x-1은 자 얘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x의 x-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gx-1은 마이너스 2의 x-1 x-2 요렇게 가지 않을까? 그지? 자 곱하기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꼬니까 그냥 최고치한 계수만 씁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gx-2x 제곱 분의 fx 25x의 제곱 그 값이 k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얘 없어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시고 그지? 자 그다음에 x제곱 x제곱 없어지시고 얘 1이고 얘도 어차피 1이네. 아 얘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니? k 값을 구하는 건데. 근데 우리 뭐 잘못했지? 왜 마이너스가 나왔지? fx 마이너스 gx인데. 미안, 쏘리. 이거 fx 마이너스 gx니까 요거 부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쏘리 해. 플러스. 그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2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5. 이렇게 가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 20번도 극한에 관한 개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요런 것들을 잘 이용을 못 하시고, 이거 딱 보자마자 뭐 미분하고 막 이러면, 이러면 그때부터 틀린다. 그지? 그게 조금 안타까웠음. 자, 이제 마지막 주관식. 뭐 어쨌든 가장 뒤에 있는 두 문항. 지금 딱 문제 풀다가 느끼셨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한 도형 문제가 왜안 나왔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게 이제 이 뒤에 있거든, 결국. 그 뒤에 있는 문제, 두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는, 마지막 문제는 조금 그래프 개형이 조금은 중요하긴 한데, 그걸 과연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래서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아마 틀린 학생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21번은 솔직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했던 문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수능 문제에서 작년,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죠. 그때 수능 문제에서 그 도형의 삼각함수의 그 삼도극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봤으면 이건 참 쉽게 풀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 어떻게 보면 이과생한테 유리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으니까. 좀 아쉬웠던 문제,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문제를 좀 출제하셨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아쉬움이 남은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좋았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이렇게 원이 나왔고. 자, 그다음 중심가의 크기가 2분의 1인, 부채꼴이 있어. 근데 호 AB 위에, 호 AB 위에 점 C를 잡았대. 오케이, 점 C를 대충 요쯤 잡았대. 자, 그때 AC의 길, 이거 연결해야 되네. AC. 그 AC의 길이가 4루트 2 되네. 4루트 2. 여기가 4루트 2.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AC, 호 AC 위, 여기 위에 어떠한 점 D를 잡았대. 오케이. 점 D를 잡았대. 자, 그럴 때점 D를 지나고, 5의 평, 야, 끝났어. 야, 니네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대. 이런 평행하다라는 성질이 나오잖아? 그럼 나중에 니네 무조건 뭘 이용해야 돼? 엇각 또는 동의각을 무조건 찾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그럴 때, 얘를 직선을 긋고, 점 C를 지나고, AC의, 야, 수직이래.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E라고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자, 봐봐. 내가 보조선 하나를 두 개를 그릴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그리면 잠깐만 너희들 이 삼각형은 저 4분의 1쪽에 엄청나게 커다 전체 원에 그냥 내접하는 삼각형이지.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바로 이 커다란 원이 되는 거야. 맞니? 그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써야지. 야, 나는 얘를 지금부터 세타라고 놓을게. 됐어?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선분 AD의 길이가 한 방에 나왔습니다.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해? ER sin A, 그지? ER sin A.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sin 세타야. 우리는 sin 세타 값만 구하면 땡 끝났어. 그게 니네 눈에 이제 보여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 평행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너희들이 조금은 더 확장적인 개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과연 낯설런지가 중요해. 봐봐. 나는 얘를 왼쪽으로도 이렇게 그릴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똑같은 원이다, 그지? 반쪽, 4분의 1쪽짜리 원. 똑같아. 근데 잠깐만 볼래? 잠깐 봐봐. 얘들아. 야, 지금 이게 지름 아니냐? 이거 지름이다. 그 다음에, 야, 이거 지금 뭐니? 이 보라색 길이가 AC고 얘가 수직이다? 그럼 이거 반쪽짜리 원 위에 있는 한 점 C거든? 직각이면 얘 연장선을 이렇게 딱 그리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만 수정하시면 돼. 그지? 이 하얀색 선분이 아까 전에 와서 만나는 이 점. 얘랑 만나는 점. 근데 이 보라색이 똑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요 교점의 좌표가 2다. 이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돼. 알았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 왠 줄 알아? 내가 얘 각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얘가 동위 각에 의해서 베타거든. 그지? 되겠어? 그럼 끝났어. 얘를 F라는 점이라고 하면 F, A, C는 삼각형의 우리 직각 삼각형이 되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사인 베타 갈게. 사인 베타는, 자, 얘분의 얘잖아. 4루트2 나왔음. 얘가 10이야. 그 12분의 4루트2야. 그래서 3분의 루트2. 이렇게 나오시고, 뭐, 코사인도 필요가 하다면 구할 건데, 일단 그냥 구해놓게 3분의 9에서 2 빼니까 루트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점은 너희들에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라는 거. 난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찾아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왔더니 우리 ACE, 그래. 아니, CED, CED, CED. 아이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루트 1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봐봐. 이거 볼 거야? CED. 이 삼각형 볼 겁니다. 그러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마주보는 각이 나오지. 되니? 그럼 얼마야? 선분? CD의 길이는 2, R. R이 3루트 2였어. 맞니? 반지름의 길이 지금 3루트 2라며. 사인 베타. 그래서 사인 베타 찾았네. 그지?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6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2다. 그래서 오케이. 4가 되겠네. 길이가. 아, 얘 길이 4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니네가 봐야 될 게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지? 근데, 야, 사인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야, 얘는 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각이 하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것도 특징 찾아내야 돼? 자, 봐봐. 마지막. 자, 이거 주황색 갑니다. 자, 얘.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럼 여기가 베타니까 요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래,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자, 근데 봐봐. 야, 얘가 어차피 계산하면 12의 사인 세타야. 맞아? 근데 우리 이 삼각 함수에서 코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야? 비율 관계지, 비율 관계. 그러니까 이거를 4하고 4루트2 12 사인 세타를 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4로 다 약분해. 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루트 2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3s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마주보는 마주보는 변 얼마야? 루트 2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요거 3s니까 9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사인 곱하기. 굉장히 잘 구했네. 코사인 베타. 그지? 코사인 베타가 3분의 루트 7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니까 정확하게 쓰긴 하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입니다. 보이나요, 이거?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까지 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 얘는 9 사인의 제곱,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3분의 3 없어진다. 그지?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2루트 7 사인 마이너스 1이 제로야.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 바로 근의 공식 쓰시면 돼. 알았니? 자, 가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사인 세타는, 야, 사인 세타는 뭐야? 무조건 양수. 그죠? 각이 예각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9분의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루트 16, 4가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누가 되는 거야? 12 사인 세타 AD의 길이고 하는 거 아니야? 선분 AD의 길이고 하는 거네. 선분 AD의 길이는 12 사인 세타가 되니까, 자, 여기다 12 곱하면 3으로 약분할 수가 있네. 그지? 3, 3은 9분의 4 곱하면 되지. 16 마이너스 4 루트 7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결국 구하는 게 9 곱하기 절대값 P 곱하기 Q. 자, 9 곱하기 절대값 P 3분의 16 곱하기 Q 마이너스 3분의 4 가시면 되겠네.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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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니까 정답은 6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되겠니? 자,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었고,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저런 확장적 개념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했고, 왜 선생님이 저 반쪽짜리 원을 더 그렸는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마지막 문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쉬운 건 아니었음.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도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절대값에 관한 테마를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수투 문제를 풀어봤고 실제로 22번도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크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건데, 과연 뭐에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았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3차함수. 야, 끝났어. 이거 딱 읽자마자 3차함, 4차함수 이거구나. 그래프 개형을 얘는 다 주어줬대? 근데 최고차항 계수 4였지? 얘는 그래프 개형을 다 주어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아, 22번. 아, 오케이, 오케이. 22번. 쏘리, 쏘리, 쏘리. 마지막 22번. 오케이. 자, 그럴 때 지금 어떤 함수 H하고 G가 있는데 그 중에 H를 이렇게 주어줬네. 그죠? 자, H가 얼마라 그랬냐면 4X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X가 A보다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게 일단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연속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있겠네. 그렇지? 일단 첫 번째는 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속이 되는 상황부터 생각하자. hx가 연속이래. 그럼 a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누가 되냐면 4a 더하기 2의 값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과 같다.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될 때 연속이네. 그래. 뭐 이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원래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왜 연속이 되는 상황을 살펴볼 거야? 왜냐면 거기 살짝 밑에 보니까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일단 해본 거야, 한번. 자, 근데 이제 가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조건은 절대값 gx가 hx, fx구나. 야, 끝났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래프 개형으로 푸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아,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 다 했다, 기출문제에서. 그죠? 우리 개념 강의에서 다 했습니다. 절대값이랑 얘랑 똑같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fx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뜻이야? 자, 두 번째. 가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실 접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fx의 개형을 완벽하게 우리한테 주어지진 않았지만 좀 더 세분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다 x축 아래도 그릴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야, 봐봐. 제일 예쁜 꼴은 누구겠어? 이 그래프에서 제일 예쁜 꼴은 당연하지. 이거 두 개 이렇게 접하는 거. 그치? 나중에 그거부터 해봐야겠지, 너희들은. 그치?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가조건 계속 가자. 두 번째. 가조건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xt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t분의 g의 x 플러스 t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값이 절대값 f'x다. 자, 이렇게 또 되어 있네. 절대값 f'x다. 이게 무슨 뜻이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보이냐? 왼쪽 오른쪽을 바꿨을 뿐이야.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여기 꽂히면 안 돼. 여기에 꽂혀야지. 이게 뭐야, 이게? x값 대신에 막 어떤 값이 변해도 t의 0 우극한이라는 뜻은 얘는 세 번째. 자, 이 가조건 요 두 번째 분석을 잘해야 돼. 얘는 누구란 얘기야? 그래, g'의 x 우미분계수야. 그치? 자, 얘는 x 우미분계수. 맞냐? gx란 놈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gx는 뭐야? fx 저 연두색 그래프를 절대값 때린 거지. 근데 g'의 지금 우미분계수야. 그럼 g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gx 그래프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니까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얘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때린 다음에 다 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꺾여 올라갈 거야, 분명히. 그치? 그럼 미분 불가능증도 분명히 생길 테고. 그죠? 자, 이게 중요했어, 이거. 이거 뭐 해? 어떻게 해석할래? gx의 우미분계수. 바로 여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쪽, 아이고, 감소지,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느 쪽을 딱 정확하게 보셔야 돼? 감소하는 쪽. 그렇지. 여기. 여기도 여기 이렇게 감소하는 쪽. 여기가 바로 g'x를 미분 때렸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야. 왜요? 자, 하나 해보자. 요거 하나 해볼게. 요거 예를 들어줄게. 요거. 자, 제 그래프를 예를 들으시면, 자, 보세요. 그래프가 현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fx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왜 감소하는 쪽의 그래프가 우미분계수가 되냐면, 야, 봐봐. 지금 어쨌든 절대값 gx가 꺾어 올라가서 fx 이 모양이 돼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절대값 fx도 역시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fx에서의 절대값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양수가 돼야 되면, 이게 g'x, gx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야, 얘가 이 감소하는 모양이 원래 x축 대칭이었으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 아니냐? 그러니까 얘 그래프의 우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치? 오른쪽으로 다 미분계수 0보다 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가는 그래프. 그럼 여기도 대칭 요만큼 와서 얘가 요렇게 가는 거. 얘도 다 0보다 크거나 그러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 포함인 이제 GX 그래프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나머지는 GX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그러면 불연속점이 몇 개가 생겨? 야, 이거 세 개 생긴다, 그지? 그럼 잘 봐봐. 불연속점이 세 개가 생기는데, 이제 나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 나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 Y는 GX 곱하기 HX가 연속이래. 그럼 봐봐. 야, 얘가 불연속점이 3개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가 돼야 돼? 생겨야 돼. 3개가 생겨야 돼. 그치? 야, 얘가 0이 되는 점이 3개가 나올 수 있겠냐? 여기서? 절대 안 나와. 봐봐. 나는 얘를 이제 지울게. 요거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A라는 점이 만약에 연속이 아니다, 기다, 그런 걸 떠나서 A 왼쪽에서 이 그래프는 여기 어디를 지나?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치? 만약에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얘가 오른쪽에선 이렇게 지나.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치? 됐냐?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가능하냐, 이 그림? 가능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여기 색칠되면서 이렇게 가겠네, 그치? 저기 마이너스 2분의 3, 저 왼쪽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힌트야. 그러면 봐봐. 일단 어쨌든 0이 되는 점이 하나만 나타나야 돼. 그지?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GX라는 그래프가 불연속되는 점이 3개가 된다? 그러면 안 돼.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고 잘못 그렸단 얘기야. 그지? 근데 0이 되는 점이 봐봐. 지금 딱 한 점밖에 안 보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하나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봐.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 0.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 0.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 0. 그래, 일로 와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럼 얘네 둘을 더해봐. 그럼 얼마?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 x 값이 2분의 1이거든. 이걸 찾았어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X축 대칭이니까 서로 좌미분계, 좌극한, 우극한 해가지고 서로 더해가지고 어차피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하나가 뭐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가 2분의 1을 빼고 여기는 2분의 1 더하면 똑같아지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거였어, 결국.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은, 자, 마이 나 조건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저렇게 X축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자, 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봅시다. 자, 먼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접해. 여기야.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여기 요렇게 그려지고, 그지? 여기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아이고, 우연치 않게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여기가 2분의 1이 되시겠네. 맞니? 그리고 나머지, 야, 우리 GX 그릴 거야? GX 파랑색? 요렇게. 이 파랑색이 Y는 GX야. 되겠니? 자, 근데 조건에서, 자, 뭐라 그랬냐면, G0의 값이 3분의 10이래. 야, G0는 여기 어디쯤에 있지? 오, 맞네. 근데 봐봐, 만약에 이 그림이 아니라, 이건 그냥 참고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그림은 이것도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요렇게 갈 테고, 그 다음 요렇게 가는 부분은 요렇게 갈 테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0은 여기에 있겠지. 그러니까 G0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거 먼저 그렸는데 그냥 된 것뿐이야. 알았니? 물론 난 답을 알고 있어서 먼저 쓴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해보셨어야 돼. 알았니? 원래는. 자, 그러면 다 됐어. 여기서 우리가 G0의 값이랑 누구랑 똑같아? 원래 연두색 값이랑 똑같으니까 F0가 3분의 40 이러한 테마를 딱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누구 구하냐면 G1 곱하기 H의 3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하자. 뭐 계산도 저쪽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계산까지는 좀 하고 갑시다. 자, 그럼 이제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k라고, 여기를 이제 k라고 놨었지, 그죠? 자, 그럼 fx가 어떻게 되냐? 최고차항 계수가 4니까 4x-k의 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요렇게 딱 여러분들이 정리 가능하네. 자, 그럼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시면 f'x가,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니까 8 곱하기 x-k의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자,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시고 4의 x-k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니까 2x 더하기 m. 요렇게 딱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자, 얘는 얼마냐면 4로 끄집어내자. x-k로. 자, 그러면 얘는 2를 곱하니까 2x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2n 가시고, 더하기 얘 전개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mx 마이너스 2kx 얘 마이너스 km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냐? 자, 그럼 얘랑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에서 또 그 다음에 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자, 우리가 찾는 원래 f'x는 4x의 4제곱이라고 우리가 딱 돼 있었죠? 그러니까 16의 x-k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여기 4로 묶었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4x-k로 묶으면 여기가 4x제곱-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4x제곱이고 결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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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냐면 3m의 값이 2k랑 똑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한 2n-k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 너희들이. 그지? 어차피 이제 F0가 3분의 40이었으니까, 이제 갖다 빵빵빵 집어넣어서 저희가 정리합시다. 여기다 빵빵빵빵 집어넣으면 4k제곱에 n. 그 값이 3분의 10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갖다 집어넣을 거야. 우리가 이제 3m의 값이 2k였고 그 다음에 n-2n-km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그때 4k제곱에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런데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요거 4k인데 2n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자. 자, 여기에 2k제곱 곱하기 2n 요렇게 가시면, 자, 얘 넘어가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km이 되겠네. 자, 2k제곱에 여기 km 마이너스 1 equal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m으로 정리할지 k로 정리할지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네. 근데 k가 m이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m을 바꾸자. 3분의 2k로 요거 바꿉시다. 자, 2k의 제곱 곱하기 m의 값은 3분의 2k니까 3분의 2k의 제곱 마이너스 1 equal 마이너스 1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변에 333 곱하시면 되겠네. 그럼 얼마냐면 4k의 4제곱, 자, 얘는 곱하니까 마이너스 6k의 제곱 더하기 3 equal 제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치? 자, 요렇게 정리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분의 40 아니었어? 그지? 나 오늘 왜 이러지? 이게 3분의 40이었지? 여기 3분의 40. 여기가 3분의 40. 여기가 3분의 40. 여기가 3분의 40. 여기는 40. 요렇게, 그지? 자, 그래서 양변 2로 나눕시다. 그러면 2k의 4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20이 제로 딱 인수분해 되네. 그지? 이거는 인수분해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5하고 4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2k의 제곱 마이너스 5 k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여기가 플러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5k제곱 마이너스 8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제곱 정확하게 나오네. 그래서 k제곱의 값이 4고 k는 어차피 양수였습니다. 그죠? k값은 2 요렇게 갖고 가시면 돼. 자, 이제 k가 2니까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얼마냐? k가 2였어. 그러니까 m의 값은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의 값을 찾아볼까? 자, n의 값은, 자, 여기 3분의 4, k하고 m을 곱하는 거네.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3분의 8이네. 넘기니까 3분의 8에서 3분의, 3을 빼니까 3분의 5. 2로 나누시면 돼. 그죠? n은 6분의 5. 이렇게 가시면 돼. 됐니?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 찾았어. 그때 뭐 찾는 거야? G1 곱하기 H3의 값을 지금부터 구하는 겁니다. 자, G1 곱하기 H3. 자, 여섯 번째. 우리 G1은 누구냐면, 잠깐만 와봐. 요 그림에서
0하고 요 k값이 지금 현재 2라 그랬잖아. 1도 어쨌든 이쯤에 있겠네. 그죠? 근데 우리가 찾는 게 지금 g1의 값은 f1의 마이너스 값이야. 그지? 아, 얘는 마이너스 f1이었구나. 그 마이너스 f1이니까 fx 일단 적어 놓고 할까? 자, fx는 현재 4에 x-2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4x 더하기 6분의 5. 요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어차피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냐면 4 곱하기 1, 1,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6분의 6 더하기 8 더하기 5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하시면 3이고 얘는 3분의 얼마가 되냐면 얘 3개 더하니까 13, 19, 38이 될 거야. 오케이. G1은 38. 어이구. 그래, 쏘리. 너 어차피 답은 똑같지 않지. 마이너스구나. 쏘리. 1 집어넣으면 얘 1이다. 마이너스. 쏘리.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찾는 거야? H3. 그렇지, H3을 구하는 거네. 자, H3을 구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HX가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2분의 1이었어. 그치? 3은 오른쪽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값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 두 개,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지. 여기다 3을 곱하면 되네. 그럼 얼마가 돼? 24니까 114.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 되겠니? 정답은 11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요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했고,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해설하는데 한 1시간 20분? 뭐 그 정도 걸렸네. 일단 우리가 공통 과목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고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손을 못 댔던 이유는 되게 당황하게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분명히 다음 것도 잘 안 보였을 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요건 요렇게 요렇게 접근해서 요렇게 접근하는 건데 아, 이거는 조금 더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 요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오늘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 다음 강의에 우리가 이제 확통, 선택확통, 선택미적분, 그 다음에 선택기하, 이렇게 세 개까지 다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본인에 맞는 해설 강의를 좀 보시고, 어쨌든 공통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 평가원 때 해설로 돌아올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 메꾸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